자, 이제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지금 랜드스케이프에서 플랫 로키 그래스랜드를 갖다가 집어넣었죠. 자, 이 바닥 이걸 클릭을 해 보시면 이게 이제 선택이 돼요. 지금 이 로키 그래스랜드가 선택이 됐죠. 자, 이 로키 그래스랜드는 여기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이건 이제 지형인데 이 지형은 여기 밑에 보면 스컬프하고 페인팅이 가능한 옵션이 뜨죠. 스컬프 버튼을 클릭해 보면 네. 브러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브러쉬에서 디아미터, 그다음에 인텐시티, 쉐입 이세 가지 옵션과 여기 보면은 이 브러쉬에 대한 옵션인데 화살표는 이게 위쪽으로 돼 있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 지형을 만드는데 디아미터는 뭐 요걸 클릭해서 쭉 드래그 보면 브러쉬가 커지죠. 이렇게 커져서 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자, 얘는 땅을 밑으로 파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파냅니다. 자, 얘는 네, 스무스 부드럽게 이렇게 뭉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러 처리 부들부들하게. 얘는 네, 노이즈를 만들어줘요. 노이즈 이렇게 클릭해보면 브러쉬를 좀더 크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크게 하고, 네, 노이즈. 네, 불규칙한, 뭐, 산 같은 것들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로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에, 뭐, 노이즈, 그 다음에, 로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엣지를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엣지? 이게 각지게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엣지 모서리가 보이도록 이렇게 네, 만들어줍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플랫은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네, 평평해요. 여기다가 뭐 건물 같은 거를 지을 수 있게 평평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평평한 지형을 만들 때 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텐시티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인텐시티를 올려주면 한 번에 팍팍 올라가죠. 네, 뭐 이런 겁니다. 인텐시티를 낮추면 살살 올라오고. 지금도 이게 잘안 되면 인텐시티를 올려서 네,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변하죠. 네, 인텐시티였고 쉐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무스 서클 그다음에 블로스 그다음에 뭐 스테인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지금 이게 쉐입의 이 흰색 부분 이 이미지도 흰색 부분은 예, 영향을 이렇게 보면은 흰색 부분은 튀어 올라오고 검정색 부분은 네, 좀 영향이 덜한 약한 거죠. 이렇게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불규칙한 노이즈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스컬프에 대해서.